소비자들은 늘 싸고 좋은 제품을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싸서 구매가 망설여지는 곳이 있죠. 노브랜드입니다. 노브랜드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브랜드가 아니다. 소비자다. 당신이 스마트 컨슈머가 되는 길. 마트란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낸 마트의 본질은 고객. 고객을 위해, 세상의 스마트 컨슈머를 위해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는 것. 이것이 노브랜드의 정신. 유통회사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제조 파트너와 직소싱으로 국내외 공장을 찾아다니며 관습과 고정관념을 바꾼다. 브랜드보다 중요한 건 소비자. 기준을 다시 세우고 품질을 관리한다. 노브랜드의 정신은 엄청 어려운 정신 같죠? 이거 읽다가 정신 나가겠어 정말.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셨습니까? 왜 트레이더스 정신처럼 좀 쉽게 써놓으면 안 되나요? 밥상 차리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얼마나 쉽고 마음에 확 와닿냐고. 야매주부. 2am in the car playing our favorite song. 곁눈질을 했더니 제가 좋아하는 과자들이 주르륵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해드렸죠. 전 양반은 건강한 음식 먹고 영생하자주의고요. 저는 세상 음식 다 먹어보고 죽자주의였는데 요즘 바꿨습니다. 세상 맛있는 음식 다 먹어보고 오래오래 살자. 일단 제가 좋아하는 과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브랜드에 가면 꼭 사와야 하는 과자, 오징어 땅콩. 오징어 땅콩 과자는 오리온이죠. 하지만 오리온이랑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갈릭 새우칩. 요것도 저의 애과자입니다. 그리고 또띠아칩과 고구마칩. 요렇게 네 가지는 노브랜드에 가면 꼭 사와야 하는 OCIC의 애과자입니다. 일단 캡처하시죠. 요 옆에 있는 맥주는 그냥 있어 보이라고 놓은 거고요. 요 밑에 숨어있는 우리집 개놈새끼는 제가 안보는 사이에 저거 세벼먹으려고 숨어있습니다. 너 세벼먹다가 걸리면 개망신 당할 줄 알아. 야매주부. 이것들을 되게 칭찬하더라. 있어? 응. 가격이 만원이다. 싸다. 근데 오래된 거 아니야? 아니야, 되게 신선하다고 칭찬하는 거야. 구운 아몬드, 바나나칩, 브라질 너트, 구운 캐시넛. 요것이 더 고급이야. 요것이? 응. 2배야 가격이. 요 9,980원인데 얘는 진짜 너트만이야. 그렇지. 이게 더 낫지. 너트만이야 얘는. 얘는 뭐 바나나랑 바나나칩 이런 게 막 들었는데 이게 더 좋다. 발견했다. 발견했다. 칼몬드. 노브랜드를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칼몬드. 아몬드가 79.78이고 멸치가 13.27이야. 노브랜드가 아니어도 이미 오래전에 검증된 상품입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주 안주로, 술 싫어하는 저는 군것질로. 아주 이거 개사료도 아니고 인간사료야. 끝없이 먹는. 아직도 안 먹어보신 분은 캡처하시죠. 사료 이야기가 나왔으니 노브랜드 개사료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브랜드 사료가 엄청 쌉니다. 10kg에 11,480원. 정말 싸도 너무 싸서 처음에는 이거 먹여도 되나 하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개놈새끼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먹습니다. 사실 정말 안 먹으면 제가 간식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결국 한 알갱이도 못 얻어 먹었습니다. 사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한 가지 사료로 쭉 먹이지는 않으시잖아요. 사람도 맨날 같은 밥 먹기 싫듯이 댕댕이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서 우리는 매번 사료를 바꿔줍니다. 하지만 노브랜드 사료가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 녀석 변을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들께 노브랜드 사료 추천드립니다. 야매주부. 노브랜드에도 냉동식품이 참 많죠. 그 중에 인기 있는 냉동식품은 숯불향이 나는 매콤 양념 닭꼬치인데요. 이 상품은 구독자님들께서 추천해 주셔서 먹어봤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초딩 입맛은 출출할 때 먹기 참 좋은 식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앉은 자리에서 여섯 꼬치를 클리어했거든요. 초딩 입맛 모여라!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물티슈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요거 물티슈는 식물에서는 셀룰로스를 정제해서 만든 100% 레이온 원단을 사용했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식물 유래 원단으로 땅에 묻으면 자연 분해돼서 흙으로 돌아간다. 플라스틱을 조금이라도 덜 쓰기 위해서 포장재도 종이를 기초로 했다. 요거는 지구의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아주 좋은 제품인 노브랜드에 나왔습니다. 요거는 순면, 요거는 80%가 펄프, 요거는 이제 변기에 넣어도 녹아서 내려간다. 오, 좋네. 오늘 이거 건졌다. 요즘 인스턴트를 좀 지향하는 추세이죠? 대신 밀키트 제품이 마트마다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대찌개 좋아하시나요? 부대찌개 하면 의정부 부대찌개가 유명한데요. 그냥 집에서 시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작년에 제가 의정부 부대찌개 20여 곳을 다니면서 촬영한 경험이 있는데요. 언젠가 제가 의정부 부대찌개 맛집 종합편을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저렴하게 의정부에 가지 않아도 똑같은 맛을 느낄 수 있는 밀키트 제품을 소개합니다. 의정부에는 거의 모든 점포에서 밀키트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한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장에서 드시는 거랑 네. 택배에서 드시는 거랑 가격대는 얼마나 차이 나요? 아, 가격대는 거의 반값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게 저희가 네네. 택배 한 팩인데 매장에서 드시는 2인분이 들었거든요. 네네. 매장에서 드시는 2인분에 네. 라면 하나 드리고 네. 육수는 이렇게 두 개 드려요. 어, 그래서 요게 얼마입니까? 가성비가? 그래서 9,000원씩 판매합니다. 세상에. 요즘 코로나로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에도 손님이 뜸하다고 합니다. 의정부 부대찌개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으로 전화하셔서 소상공인도 돕고 맛있는 부대찌개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년 전에 호호바 오일에 관한 영상을 제작했었는데요. 저희 콘텐츠 중에 호호바 오일을 올린 게 있어요. 우리 댓글에다가 가장 뭘 많이 물어보시냐면은 어디서 사냐고, 이 호호바 오일 어떤 게 좋으냐고. 제가 사용했던 호호바 오일은 코스코에서 구매한 상품이었는데요. 그 상품이 어느 날부터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과 함께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우리의 구독자이신 사장님께서 이 호호바 오일을 구독자들께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수입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비건이었습니다. 왜 저희가 비건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비건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겨울철에 꼭 알아두면 좋을 만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호호바 오일은 왜 이거를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생각해? 호호바 오일은 일단 보습이 너무 좋아서 특히 겨울에 건조한 피부인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 100% 호호바는 그 사람 피지랑 굉장히 비슷해서 그 아빠도 호호바 오일을 좋아하잖아. 그리고 제일 잘 사용하는 방법이 세안할 때 호호바 오일을 해서 하는데 이 모공이 큰 사람이건 적건 간에 이렇게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라고 이렇게 아빠가 맨날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했었잖아. 그 코팩 네가 사다 주면 그거를 푹 긁었는데 지난 수년간 한 번도 안 했잖아. 그게 왜겠어? 이게 호호바 오일 때문에 녹여주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 세안할 때 아주 좋단 말이지. 근데 이 호호바 오일은 얘는 정말 향도 없고 완전 무향에 끈적임도 없는 되게 그 윤활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굉장히 좋다는 거지. 나는 정말 극 건조인 피부를 갖고 있어서 크림에 한 방울 정도? 한두 방울 딱 뿌려서 같이 해서 사용을 한단 말이야. 이 크림인데 나는 이 호호바 오일 크림을 처음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되는 크림인 거지. 특히 이거를 보니까 비건인데 소문이 딱 이거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어. 그리고
비건 그 획득한 게 영국, 프랑스, 한국. 이게 세 나라에서 비건 인증을 획득한 브랜드 호호바 오일인 거지. 중요한 거는 요거 두 개를 사면은 원은 92,000원이래요. 근데 48,500원에 세일을 한답니다. 92,000원인데 48,500원에. 그러니까 여기에 문의하셔가지고 지금 구입하세요. 더 자세한 구입 방법은 더보기란 안에 구입처 URL을 넣어두겠습니다. 더보기란이 어디냐고요? 또 물어보시겠죠? 여기 쬐끄만 V를 누르시면 거기가 더보기란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눌러보세요. 오늘은 노브랜드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다양한 상품들의 정보를 드렸습니다. 노브랜드 상품 아직 몇 가지 소개해드릴 게 더 있는데 너무 길어지면 지겨울 것 같아서 다음번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런데 인양반이 오늘 쓰고 나온 모자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거 모자 맞죠? 난 처음엔 걸레를 뒤집어 쓰고 나왔는 줄 알았다니까. 마치겠습니다.